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제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정하영 선생님, 간사님 합독 인도해 주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이번 한 주간 요나서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1285년 요나서 제 우리 1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나서 제1장 네, 1절로 5절 말씀 네, 합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요어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어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상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심해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을 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월 셋째 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보 3면에 여러분 성경 구역 공과 제목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이번 1월 셋째 주에 주신 말씀은 제목이죠. 제목은 요나의 3단계. 따라합시다. 요나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의 몇 단계요? 3단계. 예, 3단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전혀 예수님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또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그냥 대충 사는 그런 단계가 있어. 또 한 단계는 정말 불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돼. 할렐루야. 늦게 예수 믿었는데 얼굴이 막 빛나고 막 열심히 나고 여기 얼굴 보니까 다들 전부 다 빛나. 할렐루야. 끝났어. 자, 우리 인사합시다. 끝났어. 할렐루야. 이 얼굴이 빛난 사람은요, 회사에서도 누구를 뽑냐? 얼굴이 빛난 사람 뽑아. 회사에 직원을 뽑는데 얼굴 우중충하고 세상 근심은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뽑아. 절대 안 뽑아. 그 사람이 뭐 좋은 대학을 나왔든 뭐 무슨 뭐 바가지를 여러 개 박사를 몇 개 했든 마음이 우울한 사람 오면 같이 우울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밝은 사람, 정말 얼굴이 밝은 이런 사람은 막 쓰임 받는 거지. 요즘 고학력 실업자가 많대요. 고학력 실업자.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일은 별로 안 해. 고학력 실업자. 근데 학력은 높지 않아도 그 일에 열심히 한 사람들은 막 쓰임 받고요. 또 일하면서 또 공부하니까 아주 이 실질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현장감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공부 적게 하고도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지. 할렐루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나도 마찬가지야. 요나도 3단계로, 요나의 인생이 3단계로 있는데 쫙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언제였느냐? 요나가 첫 번째 단계. 요나는 사실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와, 선지자로 부름받았어.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부름받았어.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부름받았어. 어떤 부름받았는데 요나는 첫째 자연인. 따라합시다. 자연인. 예, 자연인 요나.
이때는 빵프로야, 빵프로. 몇 프로? 빵프로. 어, 부름받기는 받았는데 아무 열매도 없어. 그죠? 이때는 뭐하냐? 주로 이때는 잠만 퍼자는 거야, 잠만. 뭔만 자요? 어, 잠만 자는 시간이야, 잠만 자는 시간. 어, 또 요나가 부름받았는데 이 순종하지 않아서 한 50% 정도. 어, 이때는 요나가 개조된, 개조, 따라 합시다. 개조된 요나. 개조된 요나. 어, 요나가 이제 개조가 되고 있어. 어, 근데 완전히 막 쓰임 받는 건 아니고, 이때는 어디에 있어요? 이때는 물고기 배 속에 있는 거야, 물고기. 물고기 배 속에 있는 거야. 어, 물고기 배 속. 어, 이때는 어디에 있어요? 배 밑에서 잠만 자는 거지. 그리고 이 물고기 배 속에서 뭐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 어떤 분 인생을 회개하다 다 끝나요, 회개하다가. 맨날 결핍 가고, 맨날 불순종하고, 맨날 자기 뜻이 해가지고 막 화를 버럭내고, 그래가지고 맨날 회개하다가 인생이 다 끝난 사람이 너무 많아. 어. 근데 나중에 요나가 배 속에, 고기 배에서 탁 튀어나와가지고, 요나가 피어나와가지고, 부활한 요나, 따라합시다. 부활한 요나. 어, 부활한 요나. 어, 이때는 막 100%, 200%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이에요, 시간.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1월 달부터 이렇게 예배당에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부활한 요나로 쓰려고 이 자리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잠만 자고 있다면, 어? 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깨워야지. 주무학수 해봐요. 집사님 깨웁시다. 집사님 깨웁시다. 옆사람하고 집사님 깨웁시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응? 좋아, 여러분이 깨워야 돼. 지금 대한민국이 잠들고 있다니까. 차별금지법 알죠? 어? 거기 조항이 그게 24개가 24개야. 차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성적 지향을 허락한다고. 어, 이 남자도 있지만 여자도 있고 또 남자인데 이렇게 성을 이렇게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되라고 성적 지향을 허락한다니까. 여성만 있는 거,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동성애도 허락하고 이런 법들을 지금 국회에다가 상정을 시켜놓고 막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막 이번 국회에서 막 하고 있다니까. 이제 막아졌지만 또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차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막아야 될까요? 그냥 놔둬야 될까요? 막아야 돼. 근데 한국 교회가 잠들고 있어. 이거 포괄적 차별 통과되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 벌금을 내야 돼. 법을 어겼으니까. 그 차별 금지법을 어겼으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러면 이게 누가 이게 한국 교회가 문 닫는 거지. 문 닫는 거지. 여러분 아들이 예를 들어서 어머니 제 결혼할 아가씨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가씨를 보니까 아가씨가 수염이 덥숙난 남자야. 우와. 아니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수염이 덥숙한 남자를 데려왔으면 어머 훌륭하구나. 그래 결혼하자. 이럴 뿐 없지. 한 명도 없지. 완전히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워가지고 헤매는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약에 빠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반드시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24개 정도 이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성적 성이 동성애에 대한 이런 그 차별금지 이거 조항은 3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21개는 뭐냐? 이 사상에 대한 차별을 해도 벌받게 되는 거야, 사상에. 그럼 예를 들어서 광화문 거리에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일성 인공기가 걸리고 그래도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어떤 그 성에 대한 차별금지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이 악한 법이 악한 법. 이거 반드시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 코로나 이런 이 방역법을 이 빌미로 해가지고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다니까. 그것도 몇 명이 발의했어요? 70명이. 우리 장로님 참 똑똑하시네. 이런 분들이 깨워있어. 이런 분들이 또 국회의원 되면 안 돼요? 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뽑아준 국회의원이 교회 문을 닫는 법을 발의했다면 이런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대한민국 망하는 거지. 여러분, 요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4대 교회처럼 이왕계시록의 에베소, 서머나, 부가복, 도아데, 4대 빌라델비아 일곱 교회 중에서 이 있으나 마나 이름뿐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 4대 교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자식에 대한 전혀 돌봄이 없어.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요나가 자연인으로서 잠자는 요나. 잠자는, 잠에 취해 있는. 그냥 배 밑에서 잠을 자는 요나. 혹시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않고 그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들으면 이 잠에서 톡 깨어난다니까. 아멘.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저. 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 쪽으로 수영선수가 돼가지고, 수영선수가 되겠다. 막 이런 꿈이었는데 예수 딱 믿으니까 수영선수가 딱 그냥 사라지더라고. 내 이름을 날리고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수영선수가 사라지고, 우와, 중학교 2학년 때, 우와, 예수를 믿으니까 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와, 너무 감격스러워.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얼굴이 막 빛나. 할렐루야. 잠 퍼자지 않는다고. 아멘. 자라게도 잠을 잘 수가 없어. 우리 저 학예성전에 에녹 형제라고 있어. 에녹 형제. 에녹 형제는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찍은 사람이야. 몇 등을 찍었어요? 1등을. 그런데 갑자기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알아요? 10시간씩 자기 간증하더라고. 남자가 뭘 하든지 뭐 열심히 해야지 하려면. 그죠? 한두 시간 해서 안 되지. 10시간씩 막 해버렸어. 그러니까 걔 보니까 막 몸이 늘어나고 막, 그리고 막 이 얼굴이 붓고 삶에 의미가 없고 막 숨이 막히고, 그 막 이 완전히 학교 공부 다 때려치고 완전히 그랬다니까. 제가 지난주도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이 근처 학교 다니는데 엄마가 목사님 죽겠어요. 애가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친구 학교에서 친구 잘못 사귀어 가지고 지금 게임에 빠져 가지고 너무 너무 힘들대. 삶에 의미가 없대. 아, 여러분, 한 사람을 키우려면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줍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CCC 형이 있어. CCC 선생, 우리 김영준 장로님처럼 믿음 좋은 장로님이 그때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나를 교회 왔는데 반겨주더라고. 지금 신성근 장로님이셔. 연세가 80 되셨을 거야. 그런데 그분이 항상 안아주시고 교회 오면 반갑게 맞이하니까 저는 교회가 유일한 낙이고 또 교회 가니까 이 잠에서 깨어나더라고.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을 하나님 키우려면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그냥 방치하라고 놔두라고 한 거 아니라니까. 환경만 바꿔주면 애들이 달라져. 배 밑에서 잠으로 인생을 다 떼어버리는, 그런 요나가 되지 않고,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요나가 정말 이렇게 풍랑이인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 죄냐면 요나의 죄 때문이야. 요나가 이렇게 잠들었는데 요나가 잠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앞장세운 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세웠다.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요나야, 너는 아수르의 수도. 따라합시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이야, 북한.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아니, 평양은 김정은은 망해야 되고 그놈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2500만이 사는데, 평양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버리면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살아나면 안 되잖아. 되나 보네. 할렐루야. 회개하든지 돌아오든지. 자기가 싫은 거야. 저 김정은이가 싫은 거야. 김정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정말 그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자기 가족도 막 죽여버리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게 그 40살밖에 안 돼. 젊은 사람이 에? 젊은 놈이 말이야. 막 욕이 나오네. 욕이 나와. 근데 그 놈이 말이야. 사람을 막 죽이고 연평도에서 우리의 많은 해병의 젊은이들 해병대 관람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탑 클래스예요. 여기도 지금 해병대가 두 분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또 방위도요. 방위 사령관이야. 사령관. 사령부야 방위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군대 갔는데 갑자기 북한이 쏜 의뢰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죽어간 거지. 그 엄마가 그 엄마의 그 오빠를 내가 잘 알아. 오빠가 목사님. 이름 대면 알아. 훌륭한 목사님이셔. 근데 목사님이 한 번 이제 설교하면서 자기 조카 이야기 하더라고. 여동생이 조카를 너무너무 귀하게 키우고 근데 이 아이가 해병대를 지원한 거야. 해병대를. 엄마는 걱정이 많이 되지. 근데 그렇게 속도 안 썩이고 믿음도 좋고 그렇게 훌륭한 아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이제 정신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정신 나가버린 그 여동생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신 이 오빠인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거야. 김일성 저는 일을 가는 거지. 저 악한 김일성 북한 하면서 엄청나게 화가 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남북 통일은 give and take가 아니고 give and give다. give and give다. 반드시 반드시 북한을 정말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이 저 북한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다시 목사님이 힘을 내가지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정광훈 목사님 몸도 별로 안 좋으신데 이 복음 통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온 힘을 다하는지요. 할렐루야. 우리 열방의 모든 식구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니느웨는 어떤 나라냐? 니느웨라는 나라는 이 아수르 나라는 이 니느웨가 수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했던 이 나라가 아수르야. 막 농사 다 뺏어가죠. 막 사람 죽이죠. 꼭 일본과 같은 나라야. 그러니까 얼마나 니느웨 하면 이를 가라. 그런데 어느 날 요나가 새벽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요나에게 여러분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 기도하면 음성이 들리나요? 음성이 들려. 이쪽 눈가 잘 들리나 봐. 할렐루야. 이쪽 눈이 들려요? 들리면 두 손으로 감해. 두 손으로 감해. 와, 저 우리 저 서호철 우리 성도님도 두 손으로 감해나네요. 나온 지 지금 4주밖에 안 됐는데 할렐루야 막 손들어.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 할렐루야. 옆에 있는 또 사모님도 막 손들고 난리 났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음성이 들리시나요? 여기 권사님들은 진짜 축복이야. 권사님쯤 되면 음성이 막 들리는 거지. 막 음성이 들려. 야 권사야 너희 교회 집사님을 네가 위로해줘라. 그가 좀 요즘에 IMF 때문에 사업도 어렵고 어려운데 네가 위로해줘라. 손 좀 잡아줘라. 그러면서 집사님 어려운 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집사님 믿음을 세우려고 해 하면서 이 믿음의 말을 넣어주면 이 젊은 집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음성을 못 듣고 현실만 보면서 어이구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참 집사님 먹을 것도 없고 힘들겠네.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그냥 짐에다가 짐을 더 주고 와버려. 기도 안 하면 그런다니까. 근데 기도하며 삶의 짐이 사명이 돼. 할렐루야. 또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 감에 기도하면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전체 하나님의 플랜을 봐. 그래서 넓게 보면 이게 훈련이야. 훈련. 짧게 보면 고난인데 넓게 보면 훈련이라니까. 우리 권사님 손주가 지금 외국에 가 있어. 나이도 어린애야. 근데 어린애들이 지금 외국에 가서 지금 3개월 동안 공부해. 영어도 안 돼. 어려워. 근데 거기서 3개월 동안 견디는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듣는데 목사님 손주가요 손자가 거기가 좋대요. 거기 외국 생활이 좋대요. 걔는 유학 보내야 돼. 할렐루야. 어떤 애는 보냈는데 가자마자 엄마 김치가 먹고 싶어요. 엄마 그러면서 유학 가가지고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돌아온 애들이 많다니까. 저도 유학 갔을 때 11명 갔는데 3명 남고 나머지 8명 다 들어갔어.
또 IMF 터져가지고 한 명 또 들어갔다니까. 나는 안 들어갔어. 왜 안 들어갔냐? 거기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메리가 태어나가지고 얘를 위한 사명. 그래서 얘가 나를 머물게 하더라고. 여러분 자녀 있는 거 감사해야 돼. 유수희 집사님 잘생긴 아들이 있는 거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아마 우리 유수희 집사 아들도 이제 곧 외국으로 갈 거야. 할렐루야. 지금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 막 방학 때 몇 주 보내보러. 할렐루야.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는 이 정말 암소가 애기소를 놔두고 사명 가는 것처럼 인정에 따르면 큰일 못해. 인정사정 봐주지 마. 아멘. 자식들 키울 때 좀 세게 키우라고. 어? 아멘 한 사람은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나가 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게, 첫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강조된 거야. 왜? 자기의 뜻은, 이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어디로 가냐면, 이 요나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 다시스로. 다시스. 다시스로 가버렸어. 어? 혹시 여러분의 지금 삶의 방향이 다시스인가요? 아니면 니느웨인가요? 다시스는 쉬운 길이야. 편한 길이야. 그냥 편한 길이야. 날랄랄 하면서 노는 계절이야. 맨날 게임에 빠지고 그냥 그런 길이야. 그 길을 완전히 끊어야 돼. 세게 끊어야 돼. 할렐루야. 나 혼자는 못 끊는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심리학자들은 패밀리 테라피라고 해서 패밀리 테라피. 가족 전체를 테라피, 치료를 한다고. 아들만 치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그래서 인디안 격언 중에 그런 격언이 있어. 한 아이를 추장을 만들려면 인디안 부족의 큰 지도자를 만들려면 마을 전체가 동원된다 그랬어. 마을 전체가.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아멘.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다가 시골을 가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 차에서 내리래. 그럼 부흥회 가려면 한 시간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리면 덜레덜레 걸어가려면 힘든데 내리라고 성령께서 막 격동하는 거야, 마음을. 그래서 목사님이 내리셨어. 한참 가는데 막 앰뷸런스가 막 가고 막 나중에 보니까 그 탔던 버스가 언덕에서 추락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지. 난 여러분 지금 삶이 때론 더딜고 좀 늦다 할지라도 우리가 편한 길, 내 인간적인 길로 가는가, 아니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정말 니느웨를 향해서 가는가, 한 번쯤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다니는 거 힘들죠? 힘들어. 그러나 그 학교 과정 속에 꾸준히 하다 보면 졸업이라는 게 주어지고, 졸업하면 그 단계 올라가고 그 단계 올라간다고. 요즘에는 평생 교육원이 있어. 대학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라 일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지. 일하면서 공부가 진짜 공부요. 할렐루야. 공부 때려치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어쩌면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 아버지 됨도 배우고.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머니 학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돼. 아멘.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요 외롭지 않아요. 배우는 사람은요 즐거워요. 성장해요. 여러분 이 일학 천금 뭐라 그래요? 한꺼번에 그냥 돈을 다 뭐라 그래? 일억 천금? 일학? 일학 천금. 발음이 안 나와요 지금.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노동도 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한꺼번에 뭔가를 확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지금 강원도 가면 그 갬블장이 되게 많대요. 뭐가 많아요? 갬블장. 어떤 목사님들도 간대. 건축원금 따로 간대. 건축원금. 도박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돈 다 날리고 그 인생 망친다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지금부터. 할렐루야. 친구 잘 사귀어야 돼. 그래서 좋아. 여러분이 정말 이 요나가 이 자연인 요나 0% 아무 인생에 열매 없는 그 시간들이 바로 잠자버리는 시간이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직장생활이든 사업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어떤 일이든지 그 일들은 소중한 일이니까 그 일들을 기쁨으로 열심히 열심히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예배에 앞장서 예배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 다윗은요, 다윗이 장군이기 전에, 다윗이 왕이기 전에 다윗의 first priority, 자신의 아이덴티티,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뭐냐? 다윗은 예배자였어. 예배자였어. 목사가 예를 들어서 예배자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 목사는 설교도 하지만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교회를 운영도 하지만 목사의 첫 번째 프라이오리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내 마음의 예배자로 준비된 지가 올라왔죠. 항상 올라오기 전에 예수의 보혈 피로 다 준비해요. 목사도 이렇게 준비해서 올라오는데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돼. 사실은 이 예배를 아이고 오늘 뭐 친구 약속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나 가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은요 시간이 3년, 4년, 5년, 10년, 20년 돼도 이 잠에서 안 깨어난다니까. 잠에서 안 깨어나. 그냥 시간만 낭비하시잖아요. 난 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요 우리 서호철 우리 대표님 교회 오셨잖아. 저분이 이 지역사에 세 가지를 일하는 세 가지.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더라고. 오늘 주일날은 더 일 많지. 진짜 뭐 골프 친구도 있고 막 있는데 진짜 할 일이 많지. 근데 그걸 다 끊어버렸대.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 나오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렐루야. 근데 일부 예배 조금 드리고 오후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키워가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려면 애들하고 같이 해줘야 되잖아. 할렐루야.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 아빠가 입으로 아이들 키우나요? 아니요.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라이드 해줘야 되죠. 뭐 뒤에 해줘. 참 쉽지 않아. 유수 집사 보면 참 너무 존경스러워. 애가 또 하나 더 난대. 할렐루야. 난 참 대단.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 더 난대. 할렐루야. 박수 치고 난리 났어. 할렐루야. 진짜 애기 낳기 쉽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 나누면 하나님이 키우셔. 절대 걱정하지 마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우리 양메리 간사는요 다섯 명 낳는데 자기가 일단 한 명 낳고 네 명 이제 남았으니까 아빠는 내가 이제 걱정은 되지. 왜냐하면 네 명 낳으려고 힘들어. 내가 주여 가능한 쌍둥이를 좀 낳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아멘.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요셉이 우리 집도 하나 엄마 아빠 방학해가지고 오지도 않아.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냥 그러게. 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 그만 꺾어야. 예배가 우선이야. 예배 우선하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셔. 진짜 뭐예요? 진짜 하나님 우선해봐. 하나님이 키워준다니까. 내가 아는 진짜 잘하는 여자 전사님이 계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데 그분이 사업을 해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빚을 많이 졌어. 그리고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그냥 강남에 집 다 팔고 그냥 그 뭐죠? 온룸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거기서 겨우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무슨 감동 줬냐? 너는 전도하라고. 너는 전도하라고 내가 사업장도 줬고 내가 너를 전도하라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전도를 네가 안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막 그런 감동이 온 거야. 기도하다 보면 음성이 오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강남에서 전도하고 맨날 전도하고 전도도 만났다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그리고 대학을 벌 수가 없어.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전도하다가 선교사를 만났는데 선교사를 그 온룸에 여자 선교사님을 온룸에 선교사님들이 호텔에 가면 돈 비싸잖아요. 또 기도원도 요즘에 돈 받아. 선교사님들이 한국 오면 갈 곳이 많이 없잖아. 또 친척 집에 가면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한 달 두 달 있으면 눈치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 이 전도사님 집으로 와가지고 거기 살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좋아. 성격이 너무 좋아. 우리 저 민미의 성도님처럼 성격이 되게 좋아.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냥 막 맛있는 거 해드리고 데려다니까 이분이 너무 친구가 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집의 기도 제목을 느껴지는 거야. 기도 제목 보니까 얘 둘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를 못 가고 있어.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막 기도하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선교사님이 될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동역이 있었어. 동역이 있어. 저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의 많은 동역자들이 계셔. 엄청나게. 전화 안에 2만 명 있어. 2만 명. 몇 명 있어요? 누가 보더만 놀래더라고. 이 핸드폰 하나 더 두 개 있어. 왜냐면 동역자들이 많거든. 선교사님. 근데 선교사님이 막 기도하면서 네이다망을 쫙 돌린 거야. 막 돌리면서 돌리는데 딱 잡혔어. 뭘 잡혔냐? 미국에 돈 안 내고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학교 일하면서 이 둘이를 그 학교에 보내준 거야. 등록금 안 내고 학교에서 일하는 그. 그래가지고 얘들이 학교에서 막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학교를 졸업해버렸어. 둘 다, 둘 다. 하나 영광의 박수. 진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와 각자 결혼했는데 너무 결혼도 잘해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이 음성 주면 니누에로 가시자. 니누에로 가시자. 니누에가 천만 조직이야. 천만 조직. 니누에가 뭐요? 천만 조직이야. 200석 해야 돼 이 나라. 반드시.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일터는 단순히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안 믿는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분에게 이 나라의 실정을 알리고 깨우고 그런 사역이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잠을 떠나가. 아무리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새벽 5시에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놓친 사람은 지금 잠들고 있는 거야. 잠들고 있어. 방향이 없어. 방향. 그래서 no direction. 방향이 없어. 그런데 좀 잠을 많이 잔다 할지라도 몸이 약해서 아침 7시까지 잠을 잔다 할지라도 분명한 예배에 사명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깨어난 사람이야. 아멘. 아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잠들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항상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해야 돼. 한국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이렇게 질문한대. 너 유치원에서 뭘 먹었니? 이렇게 질문한대.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 너 유치원에서 뭘 배웠니? 뭘 질문했니? 하면서 아이한테 이 아이들의 꿈을 계속 질문한대. 질문한대. 이걸 하브라타. 하브라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야. 아멘. 질문을 늘 해. 와. 우리 에스더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했어. 내가 짜장면 사준다고 그랬어. 짜장면 사줬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녀. 모자를 항상 20시간 막 모자를 써. 나는 뭐라고 그래? 나는 답답한 거야. 답답해. 아니 말이야. 모자를 벗으면 네 머리도 예쁘고 고운데 여성인데 모자를 왜 쓰고 다니니까 에스더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빠 모자 써도 아빠랑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하다고.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하다고. 와, 은혜 받았어. 애 모자 벗기려다가 밥 못 먹을 때 많거든. 밥 못 먹고 사이 안 좋고 막 이럴 때 많아. 여기 아빠들 조심해야 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애들을 막 말하면 안 돼. 요즘 아이들은 모자 쓰면서도 멋진 일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어떤 그 자기 틀에 맞게 아버지는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아버지는 너만한테 말이야 방바닥에서 막 바닥에다 배 깔고 공부했다고 막 이렇게 막 그래. 그리고 얘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빠가 40살쯤 돼. 아빠 나이 40대에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됐어. 대통령 아빠는 뭐 했냐고 막 그러면서 따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준대로 하지 말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주라고. 문화가 너무 다르다고. 옛날에는요, 제 어릴 때는 교회에서 드럼 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장로님들이 야 경망스럽게 교회에서 시끄럽게, 저는 장로교 또 교회 다녔으니까 드럼 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요즘에 드럼 없으면 아이들 부흥도 안 돼. 그러니까 변치 않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변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고 나의 심판주고 나의 정말 이루자인데 예수는 변치 않아. 그런데 이 변치 않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야 돼. 나는 요즘에 김영준 장님 보면 내가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청년들 보면 먼저 인사하더라고. 먼저 인사. 또 유일 간사가 또 요즘에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가 먼저 인사하더라고. 할렐루야.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인사도 하더라고. 이 먼저 너무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이 교회는 정말 될 집은 떡잎부터 안다는데 이 교회는 된다니까. 할렐루야.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잠에서 깨어나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붙잡으면 깨어난다니까.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합시다. 합리화. 합리화하면 잠들어버려. 잠들어버려. 합리화하면 잠들어버려. 마침 니느웨는 가기 싫어. 미워. 미워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마침 뭐가 준비됐어요? 배가. 이 쉽. 이 배가 딱 준비된 거야. 우와, 이게 주의의 뜻이다 하고 다시스로 가버린 거야. 자기 합리화해버리면 안 돼. 아멘. 합리화하면 안 돼, 절대로. 아멘. 주의 뜻은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 힘들 때도 있어. 때로는 죽음을 요구할 때도 있어. 주의 뜻은.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합리화하면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그냥 계속 잠든 상태로 살아. 합리화. 합리화하는 사람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 나올 수도 없어. 추운 날, 아이고 날씨가 추워요. 못 가요. 나 감기 걸렸어요. 합리적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주의를 못해. 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신앙은 전천후 신앙이 된다고. 전천후. 할렐루야. 적어도 사역자들은 30분 전에 와야지. 찬양팀들은 만약에 11시에 찬양 예배한다. 30분 전에 와서 먼저 적어도 1시간 전에 와야지. 1시간 전에. 미리미리 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덜레 와서 하는 거 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너무 틀려. 할렐루야. 이제부터 저 여러분 정말 잠에서 우리 가족들을 깨우고 주변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두 가지. 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뜻에 안 맞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뜻을 향해서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말뚝을 박으라고 그러더라고. 주임 상사님이 텐트를 쳤는데 말뚝 밑에 큰 바위가 있더라. 바위가 있어. 말뚝 밑에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어. 거기도 박으니까 이게 툭 튀어. 알잖아. 햄으로 박으니까 막 툭 튀어. 이거 튀니까 이거 안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안 되게 뭐 안 돼 임마. 박어. 그래서 박았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임 상사님 내 머리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막 머리가 터진 적 있다니까.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전쟁 때는 주의관의 말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의지가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지금은 인생의 전쟁이야. 이제 주의 뜻이라면 합리 내 생각 부리지 말고 한번 순종해봐요. 아멘.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어떤 분이 금요 철학을 예배를 시작했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하나님 그 과정을 완전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또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 여러분 새벽 기도가 절대 부담이 아니야. 새벽 기도는 정말 여러분의 축복이라. 축복.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니까. 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잠에서 깨어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요나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잠에 있었는데 결국은 바다에 던지게 되었죠. 던짐을 당해서 이 물고기 배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회개. 따라합시다. 회개. 요나가 물속에 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이 툭 나오게 하실 거야. 물고기 배에서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얘기는 스텝이 회개. 하나님 내 뜻대로 그동안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바울사도가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자신이 배운 학문, 자신의 로마 시민권, 자기가 가진 모든 그런 재능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썼다니까. 자기도 죽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일에 썼. 근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완전히 자기 회개했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했어. 그러고서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이 바울사도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로마를 뒤집는 엄청나게 쓰임받게 됐어.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들어 쓰시려고 이 자리에 지금 부르신 거야. 혹시 물고기 뱃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물고기 뱃속은 어둠이야, 어둠. 다시 어둠. 물고기 뱃속은 어둠이야. 또 이 물고기 뱃속은 뭐예요? 냄새나.
어둡고 냄새나 물고기 뱃속. 혹시 어둡고 냄새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시다. 회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손 한번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부르면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툭 튀어나오게 하셔. 할렐루야. 툭 튀어나와가지고 니누에를, 니누에를. 니누에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야. 12만 명. 여기다 5를 곱하면, 5를 곱하면 60만 명이야. 인구가. 이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물고기 뱃속에서 툭 튀어나오게 하신다니까. 튀어나오실래요? 그냥 물고기 뱃속에 조사오니 거기 있을래요? 튀어나와야 돼요. 이쪽 동네가 세게 안 해요? 튀어나와야 돼. 할렐루야. 이쪽 동네 튀어나와래요? 그냥 물고기 뱃속에 있을래요? 튀어나와야지. 할렐루야. 참, 이쪽 동네 나올래요? 있을래요? 나올래요? 우리 방조사님 막 손들고 난리가 났어. 주여 나와요. 아멘. 저분 더 젊어질 거야. 아멘. 요즘 우리 민욱 전사님이 너무 감사해. 민욱 전사님 잠깐 일어서 보실래요? 우리 민욱 전사님이 이제 백석대에 들어갔는데 아마 이 니누에를 뒤집는 12만 명 움직이는 큰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앉으세요. 앉으세요. 뭐 손 막 들고 난리가 났네. 할렐루야. 맞아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좋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 회개하는 거지. 우리 삶 속에 어둡고 그런 냄새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 과감하게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되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도 힘들지. 왜냐하면 물고기도 요나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뭐나 삼켰는데 이 안에서 막 뭐가 막 자기 창자를 막 쥐어뜯는가 막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서 주야 그러면서 막 때리면서 나 같은 스타일은 또 때리면서 기도하잖아. 막 주야 막 때리니까 막 물 삼켰는데 막 엄청나게. 그래서 요나가 주님 명령하시니까 물고기가 탁 토하잖아. 주님이 명령하시면 한 방에 나와요. 이 어두운 이 정말 어두운 이 어두운 이 물질에 물질의 물고기에서 물질의 물고기에서 탁 튀어나온다니까. 그동안 물질 때문에 막 냄새나고 어두웠던 삶을 살았어. 막 형제에게 막 무시당하고 물질 때문에 형제들에게 무시당할 때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요? 서럽다니까. 어떤 형제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훈수도. 너 왜 그렇게 사냐? 아니 안 도와줄래 말이라도 하지 말지. 네 막 그러면서 막 훈수. 그러면 더 속이 막 열나지 열나지. 친구한테 막 그 여러분 물질의 물고기에서 오늘 툭 튀어나오게 하나님 하실 거예요. 나오실래요? 나오실래요? 오늘 두 손으로 감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하나님 여러분을 나오게 하시려고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이 꺼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들어 쓰신다니까. 여기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앞으로 큰 물질의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또 북녘 땅이 이제 통일되며 저 가난하고 어려운 저 북한의 백성들을 적어도 200만 정도가 남한으로 넘어올 텐데 여러분 저 준비하셔야 돼. 준비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아멘. 그래서 물질의 물고기에서 탁 튀어. 어떤 분은 질병의 물고기. 질병의 물고기. 내가 그 간증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저께 들었어요. 우리 저 강권사님하고 강수영 원사하고 신방 갔는데 전도 갔는데 서명하러 갔는데 서명하는 그 미장원 아줌마가 간증을 하시더라고. 뭐 간증하냐면 그 자기가 그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방송국을 해. 방송국을 하는데 돈도 없어. 방송 사장이야. 근데 이 사장이 직원도 아침마다 모아놓고 내가 막 요즘에 기도하는데 우리 그 방송국에 빌딩 14층짜리를 줄 것 같, 빌딩을 줄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야. 사장이 직원들 불러놓고 빌딩은 그냥 어디 상가에 조그마한 임대해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막 그런 막 그랬어. 강군사님 그랬죠? 응 맞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또 아침마다 막 조회 시간에 막 빌딩을 줄, 우리 방송국에 빌딩을 줄 거라고 막 그러니까 직원들이 시험 들어버렸어. 아니 사장님, 장로님의 장로님. 아, 믿음이 있는 건 좋은데 뭐 너무 빌딩을 갑자기 누가 빌딩이 누구 애기 이름이어요? 하면서 막 따지는 거야. 여러분 믿음을 세게 선포해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니까.
그 예수님도 열두 제자 중에서 세 명만 데리고 다녔어. 누구누구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맞아. 이 세 명만 데리고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라.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해요. 믿음 있는 집사님 나와 함께 합시다. 시작. 믿음 있는 집사님 나와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끝났어. 끝났어. 구역장들은 자기 구역 식구들을 다 믿음 있는 사람 만들어야 돼. 아니 구역장은 믿음 있어가지고 막 뭐가 보이는데 구역 식구들은 안 보이고 걱정만 보이는 거야. 신문짝 보면서 아이고 사고 많이 나고 이 세상 걱정만 하는 거야. 이러면 그 구역은 부흥이 안 돼요. 그냥 제자리 걸음이야. 그냥 물고기 배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물고기 배 속에 요나는 며칠 만에 나왔어? 물어봅시다. 요나는 며칠 만에 나왔어? 3일 만에. 그런데 믿음 없는 구역 식구들 만나면 이 구역은 물고기 배 속에서 3년 동안 있을 수도 있어. 30년 있을 수 있어. 믿음은 남편이 있으면 그 아내는 정말 죽을 맛이라니까. 믿음 없는 남편 만나면 진짜 힘들어.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결혼시키면 절대 안 돼. 대답도 안 하네. 대답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그냥 돈 많이 있는 사이를 얻으려고 그러지 말라고. 믿음 있는 사이를 만나야 돼. 믿음 없는 사이 만나면 딸 고생길이 천리길이야. 천리길. 눈물 쪽쪽쪽 빼버려. 여러분 정말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이를 만들어야 돼. 결혼 전에 확실하게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결혼 전에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적어도 찬양대 정도는 설 수 있어야 돼. 이 찬양대 누구나 쓰는 게 아니지. 얼마나 믿음 얼마나 감사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근데 그 방송국 사장님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데 직원들을 불러놓고 아침마다 그러는 거야.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회사에 빌딩을 준대 그래요. 그 직원들이 장로님 미쳤어요. 장로님 뭔 놈은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한다요. 막 이렇게 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소식을 어떤 분이 들은 거야. 이 방송이 좋은 방송. 여러분 바르게 해보세요. 목표가 분명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근데 정확하게 어떤 분이 빌딩을 주셔버렸대. 이 방송을 세워야 된다고. 어떤 분은 돈이 1조씩 있다니까. 얼마 있다고? 뭐 다 부장가가 놀리지도 않네. 1조에 뭐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유일간사가 유한 미디어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데 거기에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해. 근데 지금 구하고 있어. 할렐루야. 금방 돼. 금방 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주여라고 외치라고. 주여라고. 아멘. 이제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끊고 여러분이 끊어야지 하나님이 연결시켜주지. 여러분 끊어야지 연결시켜준다니까. 할렐루야. 그냥 부정적인 말 맨날 하면서 주여하면 안 되지. 이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아이고 나는 목사님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는 배움도 없어요. 나는 경험도 없어요. 내가 뭐 하겠어요. 막 이러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며 할 수 있다고 달려가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 함께 하시며 됩니다. 할렐루야. 와, 유수 입사님 이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경쟁력이 아주 센데 들어갔다니까. 내가 물었어. 집사님 어떻게 할 만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서 머리가 좀 아픕니다 하는데 아파야 돼. 아파야지 성장한 성장해. 할렐루야.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냥 빌딩을 얻었다니까. 내가 배가 좀 어땠을까 내가? 그러니까 약간 아플라고 그랬는데 1호가 되더라고. 옆에도 강권사가 자기가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빌딩 가져가려고 아멘. 누가 복받은 것을 내가 취해야 돼.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가 재정을 일으켜. 재정을 일으켜. 재정을 이 머리로 여러분 꾀를 쓰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봐. 그럼 하나님이 재정을 일으킨다니까. 이번에 그 저 미국에 캐나다에 가는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우리 권사님 아들 지금은 좀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큰 지도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랬어. 권사님 그 저 얘가 캐나다 좋아하면 그냥 계속 밀어붙이라고. 보내버리라고. 할렐루야. 보내버려. 엄마도 힘들지만 보내버리라고. 인정사정 말고 그래야 하나님 종이 나온다고. 글로벌 지도자가 나온다고. 유 집사님 우리 저 애중이 중학교 딱 졸업하고 보내버려. 할렐루야. 너무 오래 데리고 있지 말고 보내버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아멘. 따라합시다. 물질의 물고기 벗어나 한 방이 한 방. 우리가 주여를 부르면 돼. 아멘.
예, 그 다음에 건강. 따라합시다. 건강. 질병이 올 수 있어.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질병이 올 수 있어. 저희 어머니도 이제 86세 되시니까 기능들이 좀 연약한데 좀 너무 슬퍼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사셨으면 많이 사셨고 더 많이 살면 더 감사한데 그렇지.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 건강도 주님 앞에 의지하면 약 죽을 병도 살려준다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 왕 장례식 준비하라고 그랬어. 근데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지난날 주를 위해 헌신한 것을 추억해 주세요. 지난날 내가 주를 위해서 찬양대하고 부엌에 헌신하고 전도하고 수고한 거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 오늘 15년 연장받기를 바랍니다. 예? 약한 상태에서 더 큰일이에요. 더 큰일이에요. 병이 있다고 몸이 아프다고 멈추지 말아. 여러분 사명을 멈추지 말아.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에 정광호 목사님이 얼마나 건강했죠. 난 참 이 목에 막 쇠도박고 근데 이 은혜로 사니까 건강하시오. 근데 같이 따라다니던 따라의 분들은 막 쓰러지고 말이야. 막 병원 다니고 막 나도 막 그런다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세게 받으며 이 아픈 몸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니까 다들 오늘 10시간 설교해도 은혜 받을 자세가 돼 있어. 지금 다 끝내려고 끝내려고 할렐루야. 아멘. 12시 반에 무조건 끝낸다고 그랬어. 아멘. 안 끝내면 김은하 목사님이 난 야단친다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짧게 하라고 할렐루야. 어째 아멘. 아멘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더 해주세요야지. 할렐루야. 이제 끝내야 돼 이제. 할렐루야. 이제 끝내야 돼서 홍집사님이 홍무사님이 똑똑하셔. 자, 질병. 질병.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 네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은 예수님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통로임과 동시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 난 우리 최상목 장로님 별장 강화도에 별장 가면 그 기도처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그 기도처 가. 그래서 제가 무릎 딱 꿇고 기도하면 거기에 십자가 예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밀 갭슨이 만든 영화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쫙 거기 있더라고. 서면은 섬뜩하지. 근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노라. 주의 음성이 오는 거지.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내게 오는 고난은 어떤 고난도 고난을 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어떤 삶의 여정에 고난이 와도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값싼 은혜에는 조금만이라도 넘어지고 조금만이라도 십자가 팽개쳐버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 할렐루야. 십자가를 가정의 십자가 회사의 십자가 나라의 십자가 든든히 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이 십자가 지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요. 게임이 운하는 게 아니라 도박이 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돈이 그렇게 돈 많고 화려한 사람들이 왜 자살하죠?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돈도 적당히 있으면 돼. 할렐루야.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적당히 여러분이 나누는 것만 여러분의 재산이야. 여러분이 선한 일에 쓴 것만 재산이지 여러분이 맨날 가지고 있고 꾸역꾸역 그러지 말라고.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라고. 오늘도 우리 홍수환 장로님 연세가 75세시더라고. 근데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이렇게 쫙 하면서 막 사전 오기 막 하면서 뭐 지금도 막 젊으셔. 대단하셔 이분 정말. 이분 국회에 보내면 국회의원 싹 잡겠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똑똑하신지. 오늘 또 4시에 오셔서 우리 지금 여기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오기로 약속했는데 정말 오늘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차를 밖에다 다 내놓고 자유마을 확대를 위해서 귀한 분 초대했으니까 은혜 충만 받으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구역에 연령하고 많은 분들 같이 은혜 받고 능력 받으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고기 뱃속에서 총 나오자. 어떻게 하면 돼요? 주여 외치면서 주여 하면 돼요. 이제는 이 어둡고 냄새난 것들 다 쫓아버려.
찾아버리고 정말 정말 주여. 우리 한번 2장 한번 찾아봐요. 2장 다 같이 읽어봐요. 2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나서 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 2절 1절 한번 읽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자막 띄워주세요. 2장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이 뱃속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어떤 기도였느냐? 2절 내용이에요. 내용. 2절 시작.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 이거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이 물고기에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적당한 고난 주셨으니까 어떤 물질 속에 고난도 고난을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찾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봐요.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수월이라는 이 단어는 지옥이야, 지옥. 어? 지옥 같은 고난 겪어본 적 있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이 정도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지옥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장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뭐 하시고?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번에 민욱이 형제가 정말 백석대학 원서를 넣어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하나님 꼭 이 학교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근데 합격 통지 와서 목사님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오늘 또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는가? 주님과 대화 속에서 기도 제목을 많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영광을.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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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우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270장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우리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우리 한번 자합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툭 튀어나오게 할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툭 튀어나오게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외치십시오. 아멘.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부르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힘차게 박수 치면서 변치 않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사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시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마지막 십자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더이게 하셨네. 합심으로 제가 기도할 텐데 두 가지 놓고 힘차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잠에서 깨어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루에 목표가 있고 한 달에 목표가 있고 또 1년에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뵈니까 얼마나 부지런하시는지,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부지런하시는지. 우리 목표는 4월 10일 반드시 이 나라 살리는 일을 향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요나의 뱃속에 있어서 여전히 정말 낙심과 근심과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면 오늘 요나의 뱃속에서 툭 튀어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툭 튀어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짖는 기도, 정말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가정의 기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고 이 민족의 기도가 살아나서 어둠을 쫓아내고 정말 니누이를 향해서, 니누이를 향해서, 아버지 전세계를 향해서, 예수 한국 복음통일을 향해서, 전세계 복음을 향해서 한번 우리를 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써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시간 주의 함창으로 통성으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성령이 성령이 아버지 새 힘을 주세요. 새 목표를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주의 능력이 말지어다, 거룩한 권세가 말지어다. 주여 성령이 임하며 영이 맑아진다 이사오리. 눈이 빈이 벗겨지고 여호와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지. 여호와여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귀한 온 식구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뱃속에서 아버지 냄새나고 어두운 이 주사파 세력에서 아버지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여기 귀한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역사해 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이 있으리라, 기적이 있으리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열방 제작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 특별히 오대시에 우리 홍수환 장로님 여호와여 간증간증 통하여서 기적의 현장되게 하시고 여호와여 사전 오기 아버지 네 번 쓰러져도 아버지 다섯 번 일어난 것처럼 우리 열방의 모든 식구들 빛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나중된 자에서 우리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자녀들의 마음이 주께 돌아올지어다. 오 성령이여, 엘리야의 그 사역 아버지 말라키서에 말씀한 것처럼 자녀가 돌아오리라.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가리라. 형제간에 우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새 능력, 새 권능이 임할 주어다. 우리 권사님들 더욱더 건강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무릎에 힘을 주세요. 여호와의 힘을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응답하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기도하겠습니다.